오늘은 한국지풀공예협회 강원 지회 위원장으로 계신 박종찬 위원장님을 모시고 철원에서 전시회하는 모습을 잠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이렇게 봉기를 가져갖고 네. 네. 저희 저기 지풀 전시회를 축하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한국지풀공예협회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원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잘 발전시켜주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시회를 철원문화회관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여기 하객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거 지풀공예를 하셨었습니까? 저희가 지풀공예 한 게 2015년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3개 마을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다가 이 갈마을 읍사무소에서 그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을 밀어줘가지고 1개 마을에 한 4년 정도 하고 나머지 마을을 1년씩 잘라서 3개 마을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위원장님께서 이 집공예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제가 한 거는 얼마 되질 않습니다. 네. 둘 다 한 10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우리 그 회원님들은 많이 계세요? 회원이 지금,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게 4명이 현, 저기,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요번에, 또 한 젊은 사람으로 이주를 해서 한 3명 정도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시회는 몇 번째 전시회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시회는 제가 지금 철원 와서, 지풀공예를 하면서 첫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아, 이거 많은 작품이 있고 너무 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특이한 그 이 작품들도 많이 있고 여기 그 회원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것 같고 위원장님 역시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력에서 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발전하고 특히 한국 지풀공예협회 강원 지회에 많은 발전을 기대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철원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에 왔는데 그 중에 회원으로 계시고 또 사회단체에 많은 그런 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같이 위원장님하고 주최를 해서 네. 너무 빛나는 그런 그 전시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분야에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어다 보니까 네. 전에는 사회단체장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여기저기 여성단체에 끼어서 일도 네. 했고 또 여성 정치도 한번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철원을 좀 알릴 수 있는 철원 오대살 홍보로 시작이 돼서 예, 지풀공예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우리 박종찬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우리 철원을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예, 말씀 듣기로는 이 의원도 하셨다고 예. 하는데 의정 활동에도 많은 그런 노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많은 분들이 협조가 돼서 네. 예, 많은 여성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예.
하여튼 훌륭한 사회 봉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보람이 있으셨겠어요. 그럼요. 네. 더군다나 지풀공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네. 네, 이게 지풀공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런 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군수의 김선희에 한강을 입하고 온 적이 없다고. 아, 사진이 안 돼? 응, 그래요. 힘들어 겁나. 무섭지. 네. 그때도 오신 것만 해도 아주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